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한화원 QK리그 2 2023 33라운드 경기입니다. 성남FC와 충북청주FC의 맞대결 정다운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남FC의 오늘 경기 베스트 11입니다. 김영광 골키퍼입니다. 정승용, 패트릭, 조성욱, 김훈민, 박태준, 박상혁, 이상민, 이준상, 이종호, 전성수 선수입니다. 자, 원정팀 충북청주입니다. 박대한 골키퍼입니다. 이정택, 이한샘, 김원균, 박진성, 홍원진, 장혁진, 김명순, 정민호, 조르지, 양지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마침 또 오늘 경기가 김영광 선수의 K리그 역대 두 번째 600경기 출전 경기가 되다 보니까 30경기씩 사실 20년을 뛰어야 기록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김영광 선수는 계속해서 매해 좋은 선방들과 경기를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처리를 합니다. 이어 퍼스트! 다시 앞으로 붙입니다. 전성수가 끊었고요. 헤어밴드는 지금 벗겨졌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전원진이 돌파를 보여줍니다. 박스 근처로 돌입을 해 들어갔는데요. 몸싸움을 번져주면서 네. 크로스 시도. 자, 박상혁 선수의 멋진 돌파였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출발. 이정호에게 패스 연결. 왼발 슈팅. 네. 정면. 세미 프로 시절이었던 청주 FC부터 이제 프로 전환까지 함께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자, 네. 박상혁 선수의 슛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슈팅에 대한 시도는 굉장히 잘 가져갔습니다. 예. 자, 김훈민이 일단 다리를 먼저 집어 넣었었고요. 전성수가 뜁니다. 슈팅의 숫자는 4대 1로 성남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이종호 선수가 잘 빠졌고요. 네. 박상혁을 거쳐서 중앙까지 빠져나오는 성남입니다. 박태준의 패스.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오는 성남. 자, 왼쪽에서 대각선 패스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골대! 세컨드볼 슈팅! 떴습니다만 네, 지금은 탑필드에 모인 성남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공격점이었습니다. 네. 아, 지금도 사이사이 공간에서 사실 패스에 대한 선택을 그대로 돌아서면서의 슈팅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키커는 장혁진 선수입니다. 약간 거리는 있는데요. 장혁진이 그대로 찹니다. 네. 자, 흘러나왔어요. 양지훈! 들어갔어요! 원정팀 충북 청주가 먼저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지금도 그렇죠. 프리킥 형태가 사실 세컨펜 형태를 양지훈 선수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자, 침착하게 자, 선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베스트 11도 세 번에 뽑혔던 조성호 선수인데요. 패스 건너왔습니다. 중앙축 거쳐서 박상혁이 이어봤습니다. 멀리서 때립니다. 박대한 선수의 펀치. 아, 지금도 그렇죠.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자 마음먹고 한번 슈팅에 대한 선택을 좀 보여주는 형태로 가져갔었고 그러니까 박대한 선수가 잘하는 건 이거예요. 어쨌든 잡을지 쳐낼지에 대한 판단이 박대한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파울리뇨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되면서 지금 전열에서 이탈을 해 있긴 합니다만 올 시즌에 조르지라든지 파울리뇨 그리고 피터까지 외국인 선수들 다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자, 왼발! 오! 자, 지금도 정민 선수의 터치도 좋았고 슈팅에 대한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박대한이 앞으로 길게 밀어줍니다. 자, 패트릭 머리 맞고 흘렀어요. 그리고 박진성이 뛰어듭니다. 박진성이 크로스 슈팅! 완벽한 찬스에 있어서 골문 앞쪽에서의 이 사이드 마무리가 골대를 강탈했습니다. 이건 사실 뭐 90% 이상은 넣어줬어야 되는 볼인데 자, 패팅 선수의 사실 그렇죠. 클리어링 미스가 나왔어요. 올라갑니다. 자, 머리 맞고 그대로 네. 벗어납니다. 박진성의 크로스 걷어냈습니다. 자, 멀리서 직접 슈팅! 네. 김영광 선수의 정면이었습니다. 충청주가 많은 숫자를 조르지 선수, 이승재 선수까지 지금 내려서서 수비형태를 갖추고 있죠. 자, 박상혁 선수에게 공간이 좀 있는데요. 박상혁 때립니다! 자, 두 명의 교체 카드를 투입을 시켰는데 신지현 선수는 자 이정호에게 지금은 좋은 연결이 자, 됐습니다. 이정호 왼발로 크로스 올라왔어요. 대닐 선 쪽인데요. 슈팅! 굴쳐라! 이정호 선수
조이크로스가 데니 선수가 어쨌든 본인이 슈팅을 하지 못하니까 박세영 선수에게 굉장히 침착하게 잘 내줬습니다. 예. 유효슈팅 8개 정도면 사실 수치상으로 한 골 정도는 나오는 슈팅 숫자거든요. 네, 장원진이 내줬고요. 양지훈입니다. 오른발 각도에서 내줬고 장혁진이 빈 곳 봤어요. 조르지! 맞습니다. 오늘 경기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조르지. 자, 파포스트를 보고 슈팅에 대한 선택을 가져갔었는데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는 작업이 있었어요. 네. 붙입니다. 네. 따라가는 김영광. 네. 김영 선수의 천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죠. 일단 한 차례 코너킥을 저지를 해냈습니다만 여전히 공세입니다. 충북 청주. 이 공은 잡아내는 김영광. 자, 아주 빠르게 김영광 선수의 킥이 날아갔는데요. 네, 네. 잘 끊어냈습니다. 시도는 좋았던 김영광 선수의 그렇죠. 킥이었습니다. 오! 자, 빈공간으로 떨어졌어요. 내줬고 주면 네, 지금도 골문 쪽이 비어 있었습니다만 마무리 슈팅 되지 않는 충북 청주입니다. 네. 지금은 빠져나왔어요. 반대편으로 건너갈까요? 정승용이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중앙 쪽에서 김병순이 잘 차단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 이승재가 올라갑니다. 이승재요. 이승재가 중앙 쪽 선택. 이승재가 가만찹니다만 완전히 감기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슈팅을 마치고 다시 충북 청주는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김명순 직접 돌파 시도. 4명 사이드요. 김명순이 단돌파 들어갑니다. 김명순의 단독 돌파. 김명순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김명순이 내줬고 이번엔 조르지 차례. 조르지. 패트릭의 롱패스. 다니엘손 싸웁니다. 신재원이 떨어뜨렸고 박태준. 옆쪽에는 박지원. 박지원 선수가 올려줍니다. 옆으로 벗어났어요. 회심의 헤더였는데요. 박상혁. 아, 지금도 전방에서 데니스 선수가 잘 싸워줬었고 이런 장면들이 사실 조금 더 빠른 시간에 나왔어야 됩니다. 추가 시간 4분이 선언됐고 4분이 모두 종료가 되면서 경기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팀의 33라운드 맞대결. 충북 청주가 끝까지 양지훈의 결승골을 지켜내면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가져갑니다.